연예인 자차 공개쇼 셀러브레이트카 MC 허영진입니다. 아, 우리 그 최 기자님이 평창 이후로 본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자진 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MC를 맡게 됐습니다. 아, 지난주에 뭐 화한다 시켜 정말 주의 스펙트는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뜨거운 관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공개할 차는 아 정말 부의 상징입니다. 성공하신 분들이 꼭 이런 차를 몰아요. 바로 벤츠 E클래스! 한번 제가 낱낱이 한번 좀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인지 먼저 볼게요. 어떻게? 캔니 발레르레라고 좀 확인해 봤는데요. 차 운행을 잘 하시는 분 같고 휠 같은 거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자동차 매니아다. 나이대는 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배용준 씨, 뭐 서태지 씨, 아이돌이 뭐 워너원, 뭐 엑소 이런 급이 아닐까. 왜냐면 얼굴을 감춰야 되는 신비주의도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나와주시죠. 오야 미키 광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멈추는 법을 모르는 폭주기관차, 인스타 국무총리, 개그계의 백두혈통, 걸어다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7급군 씨름, 중등부 단체전 우승, 초등부 준우승, 데드리프트 220, 스쿼트 180kg, 그 다음에 학기도 1단, 태권도 명예사단, 주짓수 블루벨트, 인기 개그맨, 갑과 을로 3회 연속 우승, 그 다음에 연남 갱스타, 멜론 실시간 차트 1등, 인기 개그맨 미키 형수입니다. 네. 네? 에어폰이 안 되잖아! 야! 야! 아, 일단 뭐 제가 차를 좀 봤는데, 우리 미키 감수씨. 네네네. 굉장히 스턴팅이 짙어요. 네. 신비주의 때문에 짓게 한 겁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예. 저는 거의 차 문을 열고 다녀요. 누가 알아봐주고 그렇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거의 오픈카 타시면 될 뿐이 너무 신비주의처럼 하고 남겨서. 예, 그 딜러분이 챙겨준다고 챙겨준 게, 이렇게 챙겨줬습니다. 되게 이런 정도면 거의 수배 중이거나. 예, 예, 근데. 예. 어쨌든 뭐 되게 짙게 했네요. 그 딜러분이 네. 저를 너무 높게 평가를 해서 저는 누가 알아봐주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죠. 인지도에 비해 네. 굉장히 그 가격이 있는 차입니다. 네네네. 인지도에 비해서는 좀 저 경차나 이런 걸 좀 타야 될 인지도인데. 아, 그 정도까지 떨어져요? 달구지 타야죠. 아, 그래요? 근데 달구지요? 최고급인 차는 그 달구지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인지도지만 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가격이 대단해요. 인스타에서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네. 이 차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1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남짓. 뭐 니스 네. 그 활부 이자라 네. 뭐 그다음에 뭐 세금 이런 거 내면 뭐 1억까지는 아니고 한 9천만 원 정도? 그렇죠. 9천만 예, 선인데 예. 요거 대단한데 네. 요 타는 이유를 좀 궁금합니다. 굳이 이런 걸. 네. 아니 뭐 이거를 누가 타야 된다는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내 돈 주고 내가 산 건데 한구형처럼 훔친 것도 아니고 그분 얘기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허세입니까? 아니면 이거 진짜로 내가 자동차를 좋아해서 사는 겁니까?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허세도 부릴 수 있고 경제적인 차를 선택한 게 요 차입니다. 네. 니스입니까? 활부입니까? 돈 다 주고 샀습니까? 아 니스로 해야죠. 아 니스예요? 네. 한 방에 박을 돈이 어딨어요 형. 일단 끊어놓고 벌어서 갚는 거죠 형님. 뭐 자동차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차인지 좀. 이제 제가 그 아까도 말했다시피 좀 멋도 부릴 수 있으면서 제가 솔직히 벤츠를 선택한 건 저희 또 옛날에 같은 회사였잖아요. 네네. 근데 박승대 사장님이 항상 얘기했던 게 성공해서 벤츠 타라. 아. 성공해서 벤츠 타라라는 말을
계속 들어서 아 나는 차를 사면 무조건 벤츠를 사야 되겠구나 네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성공했다는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 의하면 아 차 전문 프로인데 네. 엉뚱한 거 얘기하지 마시고 네. 차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세요. 아 저는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네. 예. 제가 봤을 때 지식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네. 아까 차 한번 훑었죠. 차 제 차 한번 훑었죠. 네네. 네. 그 제가 E클래스 E20D 아 E50D거든요. 네네. 근데 가라로 AMG 마크를 붙였거든요. 어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위조한 겁니까? 어 자동차 저 학력 위조한 거예요? 거의 가짜 인생을 살고 있다. 개그계 조이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이팔 씨.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자동차에 대한 전문 지식은 네. 모터 라인이나 네. 뭐 모토그래프 이런 걸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네. 저는 얕은 지식으로 네. 이런 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미키광 씨의 차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러보시죠. 네. 아, 뭐 보시면은 거의 없어요. 네. 요게 이제 또 스크래치 예. 방지하기 위해 스티커를 붙였네요. 네. 네. 요것도 이제 그 제가 아는 딜러분이 네. 알아서 다 해준 겁니다. 아. 제가 이걸 해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아니 그렇죠. 타다 보면은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찌그러지고 이런 거 별 상관 없습니까? 그 찌그러지면 안 되죠, 그거는. 스크래치 정도는 그 정도는 예. 네. 뭐 이 정도. 아니 잠깐만요. 아, 팔 좀 꺾어도 돼요? 죄송한데. 차에 별로 관심이 없다. 아니 근데 아, 네. 네 때리는 건 안 되죠. 예. 네. 이런 거 좀. 아 네, 잠깐만요. 네. 이런 거 좀 그렇다는 거죠. 발 한 짝 뭐. 깡쭉깡쭉 뛰어다녀 상관없어요? 네. 어 근데 타이어가 네. 좀 달라요? 네. 네. 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가 펑크가 났어요. 펑크가 한번 났는데 네네. 이제 벤츠사에서 나오는 타이어로 하면은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한 200만원 정도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업체에서 가면은 네. 타이어랑 브랜드가 틀리면은 뭐 전복될 수 있다 혹시나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다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 딜러한테 물어보니까 아무 상관없다. 예. 네. 위에 나이키고 밑에 아디다스 입어도 상관없다. 나이키 입으면 좋긴 좋은데 네네. 위에는 나이키고 밑에 아디다스라도 아무 상관없다 해서 네네. 그냥 이제 국산으로 요것만 바꿨습니다. 이것도 네. 지금 옷도 명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네. 어 거의 전 재산을 두르고 다닌다고 생각하십니다. 뭐 예. 지금 반지하. 아니. 반지 아닙니다. 아예 지하예요. 반지하는 아니에요. 예, 예. 이런 거 좀 찍어주세요. 네. 예. 이런 거는 흔한 말로 명품 그지라고 그러는데, 예. 맞습니까? 저 이게 약간 좀 명품만 좋아하고, 실제로 집에 가면 정말. 아, 제가 어릴 때 그 도끼가 그랬잖아요. 어릴 때 네네. 힘들게 자라가지고, 그렇죠, 네. 그게 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어릴 때 많이 잘 못 먹고 자라가지고 뭐 한번 먹을 게 있으면 엄청나게 먹고 옷 같은 경우에도 이왕이면은 어. 이렇게 딱 로고가 크게 보이는 거 어, 아, 그런 걸로 굉장히 예. 집착을 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 좋아하죠 이런 거. 네. 요거 아까 말씀해 요게 이제 네. 그 이제 가짜 인생을 사는 상징이죠. 예. 원래는 여기서 이제 S클래스까지 붙일라 그러다가 아. 그 너무 티가 많이 나니까 네. S63까지 붙일라 그러다가 요 정도는 이제 그 딜러분이 사람들이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는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 이게 범죄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사기, 불법 튜닝. 제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저한테. 사기는 아니죠. 만약에 이걸 보신 분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 이걸 진짜 타시는 분이 예. 어 이것도 아닌데 왜 붙이고 댕기냐.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욕해 주세요 저한테.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따로? 예예. 예. 네. 실질적으로 이 마크가 붙은 AMG 차는 네. 무조건 한 4천에서 5천 더 비싸다고 보면 돼요. 같은 등급에서 AMG는 뭐가 좀 다를까요? 고성능 엔진이 아.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형 외모에 우사인 볼트의 심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 빠르죠. 그렇죠. 예, 예, 예. 어, 그 차입니다. 그럼 내부를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한번 평범합니다 지금. 네. 아, E클래스이기 때문에 네. 뒷자리는 그냥 평범합니다. 가죽의 향기가 싹 스멜이 나네요. 네, 네, 네. 이거 광수 씨. 네, 네, 네. 미차 맞니? 왜, 왜? 빌린 거 아니야 급하게? 아니요, 왜, 왜? 이거 너무 없는데 네 물건들이 급하게 저 찍는다고. 아니 저는 그 심플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아 요거 이게 그 차 설명서 같은데 이거를 여기 냅둘 정도면 렌트카 되는데 아니죠 렌트카. 아니 차를 사면 이런 걸 다 옵션으로 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지금 뭐 지금까지 미키광수 씨 차라고 소개를 했지만 네. 뒤에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트렁크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자기 차라는 거 보여주십니까? 예, 예. 네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하신 거죠? 안 열리는데요. 저 안 열리잖아요. 어, 때리 부숴야 되나 이거 지금. 아 이제 열리네요. 네. 예. 아 이제 좀 나오네요. 예. 네네네. 여기 보면 이제 네. 제 키티
네네. 키티 도복 징칠 때. 아, 도복. 네. 한번 저 한번 보내주시죠. 징칠 때. 네. 도복. 네. 이렇게 거의 뭐 저기 생활비 번호 줄은 옷이죠. 네, 2차의 원동력이죠, 뭐. 예. 그 다음에. 키티를 직접 오바르크를 치셨네요, 이렇게. 예. 아. 일단은 그. 네. 세탁소에 가가지고 요거 박아달라 그랬어요. 이거는 저기 그 발매트입니다. 발매트. 키티 발매트인데 이만한 크기의 그 패치가 없었어요. 네. 요거는 어디서 또 구하셨어요? 요거는 인터넷으로 다 산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게 요... 저 키티가 정품이 아닌가 봐요. 그죠? 왜 왜? 키티 눈이 좀 약간 거의 저는 가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 이거 특별히 박아달라 그래서. 네네. 요 여기 여기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박아서. 문재인 홍준표. 트렁크가 일단 네. 아, 안에는 깨끗하고 정말 트렁크는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예. 네. 뭐 거의 뭐 정말 핑크 줄이링. 예.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람들이 제가 핑크색을 입거나 이러면 잘 웃더라고요. 아,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거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방송용은 아니지만 네. 핑크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약간 성도착증, 관음증 이렇게. 아, 그런 건 있는데. 전혀 없고요. 네네. 철저하게 계산된 꾸밈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핑크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아, 우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거 제가 봤을 때 차 살 때 예. 주는 거 아닙니까? 옵션으로? 예. 다 벤츠 우산인데 예. 네. 와, 한 6, 7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거 이따가 리피님들 다시 가져왔어요. 넌 초점은 상관없잖아요. 아니, 안 되죠, 안 되죠. 안 됩니까? 예, 예. 비싼 겁니까? 예, 예. 하나에 제가 알기로는 한 5만 원 하는 걸로 알고 그래도 있는데. 그래도 뭐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산 없으세요? 아, 그래도 벤츠 우산이. 아, 일단 넣어주세요. 다른 우산 드릴게요, 제가. 우산 없으시면. 얘도 야박하시네요, 이런 남자분들 차 트렁크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 아, 요것도 안에 있네요, 요것도 뭐. 요거는 어떤? 요거는 딱밤으로 펀치 기계 하는 거. 사용을 하신 거죠? 아니요, 사용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요거를 뭐 재미로 하는 거 같고. 휴지가 이렇게 또 발견해져요. 네. 차에서 휴지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휴지는? 아, 휴지는 닦는 의미죠. 뭘 닦아야 될까? 여기다 놓으세요. 저 차에다 놔야 되는데. 아니 꼭 그 뭐 그런 게 있어요. 트렁크에 넣어놓으면 되지. 알겠습니다. 네. 이제 분량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 계속 가요. 분량 많이 하던. 이건 뭡니까, 이거는? 네. 요거는 그냥 방석 같은 거? 아, 방석. 네. 네. 받았고. 네, 죄송한데 이 프로가 한 3시간짜리 장편 드라마인가요? 네, 좀 더 나와보겠습니다. 예, 예, 너무 오래 찍는 것 같아서. 예. 트렁크에서 분량이 나와야 되는데 예, 예. 뭐 신발 입고 예. 이건 뭘까요, 이거는? 아, 핸드크림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아. 예. 큰 분량 안 나오면 넘어가시죠. 뭐라도 하나 끄집어 내보려고 하는데. 고름 짜듯이 한번 짜보겠습니다. 예, 예. 짜봐야죠, 뭐라도. 아니, 무슨 허준 드라마인지 알겠어. 1년 동안 하시고. 예. 짜. 예, 예, 예. 아, 이거 허한나 씨가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예, 예. 짰는데도 진물이 나올 수가 있어. 고름이 안 나오고 진물 나오고 이러면. 아, 여기서 뭐가 나와야지 웃긴데. 예. 자, 우리 광수 씨 차를 봤으니까요. 이번에는 광수 차를 좀 타고 우리 광수 씨의 인생 얘기를 들으면서 유로카 TCS 우리 카센터로 가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시죠. 호우야. 자, 우리 미키 광수 씨 차에 일단 타서 네, 좀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까 그 오프닝에도 얘기했는데 벤츠. 네. 어떻게 보면 뭐 성공의 상징 아닙니까? 네네. 부의 상징이고. 네. 성공하신 분들이 벤츠를 많이 타는데. 네. 우리 미키 강수 씨, 예. 성공을 했다고 생각해서 이걸 사신 겁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좀 반응이 좀 웃길 것 같아요. 뭐, 야, 넌 타야지 당연히 이런 분도 있을 반면에, 야, 네가 이걸 차냐고. 성공이라는 게 뭐 사람마다 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네. 서울 와서 그냥 개그맨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아... 그 꿈을 저는 이뤘다고 생각해서 네. 그리고 뭐 또 제가 뭐 너무 쫓이게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요즘 그 근황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일단 코빅에서 네. 직맨으로 지금 새롭게 또 시작을 하고 계시고 네, 징치고 있고 코너를 사람들이 막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까이는 거지. 그죠. 검사를 네. 맡았는데 계속 통과를 못 하고 있는 거고. 예, 예.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안 보면은 그걸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그거는 오해고 또 최근에
뭐 코너 하나 까였고 다음 주에 또 검사를 맡으러 갑니다. 아. 젊은 분들이 너 요즘 왜 취업 안 되냐, 아. 결혼 안 하냐 그럼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본인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스트레스 받는데 또 그런 분들이 또 저한테 그런 또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아. 취지적으로는 그런 질문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왜 네. 놀겠어요 하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결과만 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디어 없다는 얘기죠. 아이디어가 없다기보다 아이디어가 좀 약했다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예, 노력을 예. 좀 더 해야 된다. 네네네. 네. 그 이후에 또 어떤 활동을 좀 하세요? 팟캐스트 좀 두 개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네. 일어나면은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뭐 올릴 거 있나 없나 이렇게 또 생각하고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도 좀 새로 해가지고 네. 아 유튜브도 이제 좀 뭐 하나 찍어볼까. 그 다음에 뭐 운동 가고. 네. 뭐 그런 거. 굵직한 거는 뭐 징 하나 치는 거 말고는. 딱히 없네요. 거의 뭐 저에겐 음악 프로죠. 다른 사람한테는 개그 프로인데 국악방송이 돼. 국악방송 저한테. 김덕수 사불패보다 출연료를 더 많이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차에서 뭐 울었던가 아니면 뭐 차에서 웃었던 거 특별한 뭐 차에서의 기억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그런 건 없고 제가 이제 그 첫 차라서 너무 좋아가지고 비닐을 안 뜯고 한 5개월만 탔었어요. 무슨 차라는 경찰이 자꾸 의심스럽게 날 보더라고. 이번엔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자분도 앉았죠 이 자리에? 아 그렇죠. 네, 여자친구도 예전에 있었으니까 앉았겠죠. 예, 예, 예. 뭐 그때 뭐 추억 같은 거 있습니까? 뭐 자동차에서 뭐 여자친구랑 뭐. 근데 제가 체격이 좀 크고 예. 몸이 좀 뻣뻣한 스타일이라서 예. 그 만약에 뽀뽀를 하려고 그러면 허리가 굉장히 많이 틀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차에서는 뭐 그러진 않는 편입니다. 네. 예정 행각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아 그래서 운전만? 네 운전만. 네. 많이 보호하시네요. 자기 방어 많이 하시고. 네. 근데 뭐 저 조사해 보니까 설마 이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근육 중에 1위가 키광수 근육이다라고 하는데 네. 그저 이 근육이 뭐 권상우 같은 근육은 아니고 약간 저 임꺽정이나 네. 뭐 예전에 그 변광세 이대근 씨 그런 근육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머슴 근육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의외로 또 네. 마동석 형님처럼 네네. 그런 몸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네. 조각 같은 아이돌 네. 몸매를 좋아했는데 네. 마동석 형님이 영화에서 이제 보여주면서 이런 이제 머슴 같은 근육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매니아적인.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식스팩 있고 이런 몸을 좋아하겠죠. 일단 뭐 저기 내부를 좀 한번 좀 찍을게요. 네. 네 내부 근데 뭐 네. 별거 없어가지고. 네, 진짜 너무 없어요. 네, 한번 제가 한번 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면은 네 거의 뭐 거의 순정 그대로.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이런 뭐 방향제 정도. 네. 그리고 여기 핸드폰 거치대. 네. 그리고 뭐 이런 거 보면 거의 뭐 이렇게 네, 방향제. 잠시 방향제, 후 2시 방향 네. 우회전입니다. 네, 소리 좀 줄여주세요. 이어서 네, 너무 큽니다. 우회전입니다. 네, 거의 예.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진짜 거의 순정 그대로입니다. 예. 아 정말 이렇게 차 보면 좀 이렇게 재밌는 사항들이 좀 나오는데, 야 도화지야 이거 전혀 없어요. 맞아. 예. 아, 요거 하나 있어. 뭐 있습니까? 이렇게 불 들어오는데 밤에 들어오고. 밤에 이제 좀 불 들어오는 건데 예. 지금 잘 안 보이죠? 여기 맞아. 웨이터들이 좀 많이 하는 거죠, 지금. 웨이터들도 좀 약간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벤츠 E클래스를 이제 사고 싶은 분들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뭐 이 차의 자랑이나 장단점 좀 얘기해 주세요. 냉정하게. 장점 얘기 먼저 가겠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잘 나가고. 잘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코너 돌 때라든지 뭐 브레이크 뭐 이런 거에는 핸들링. 뭐 좋고. 좋고. 그 다음에 일단은 뭐 좀 멋이 나죠. 멋이 난다. 어떻게 보면은 시계로 치면 롤렉스, 그 다음에 뭐 옷으로 치면 뭐 구찌 이런 게 있듯이 네. 더 좋은 차도 있겠지만은 또 대명사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비는 어때요? 연비는 이제 이게 디젤이에요. 네. 250D 디젤이라서 연비도 좋습니다. 한 좋고. 12만 원 아니면 지방 같은 데 가면 한 뭐 11만 원? 뭐 여의도 이런 데는 기름값 비싸니까 뭐 13만 원, 14만 원 하는데 가득 채우는 게? 네. 그렇게 타면은 제가 이제 차를 그렇게 많이 안 타고 다녀요. 네네. 회사도 이제 방송국도 가깝고 이래서 네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기름을 안 넣거든요. 한 달에 어느 정도 타는지 뭐 좀 한 달에 별로 안 타죠. 아, 몇 킬로 정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3년 한 2년
2년 좀 넘었는데 2만 키로 정도. 아 진짜 안 탔네요. 예. 예. 진짜 많이 안 탔어요. 예. 단점은 뭘까요? 네, 냉정하게 이거는 조금 뭐 좀 아쉽다 이런 것들. 활부감이 나갈 때 좀 약간. 자, 뭐 주짓수를 배우고 있는데 예. 몇 년 정도 하셨죠? 뭐 한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종합격투기를 좋아한 거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어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서울에 와서 이런 운동을 한 지는 한 4년 정도? 4년 정도. 예. 자, 그러면 뭐 저 돌직구 갑니다. 네. 실제 싸움 실력 요거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이 운동을 하는 게 20살 이후로 고등학교 때 이후로 누구랑 싸워 본 적도 없어요. 길에서. 네. 네. 어. 아 그래도 가상으로 한번. 저는 뭐 네.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뭐 나쁜 사람한테 당하고 있거나 당하고 있다. 아치나 어떤 여성분이나 이런 분들이 네네. 뭐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건 진짜 이신코에마 이제 회성 예야. 또 멋진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네. 그렇게 좀 하고 싶어서. 그러면은 뭐 예. 유정비 씨랑 같이 뭐 하나 팟캐스트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유정비 씨도 뭐 저 UFC에서 한 방으로 정말 그 통쾌하게 이겼는데. 네. 유정비 씨 이긴다지. 유형 경기는 거의 조작 경기에 가깝죠. 이종격 투기가 아니라 프로레슬링에 가깝다. 이양표 아저씨가 밥샵을 섭외해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뺨따구로 때리는 것처럼 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그 생활체육인지 알고 그분이 왔다가 갑자기 뭐야 유영빈 경기는 조작경기였다. 네, 거의, 네. 아니 조작경기에 가깝다. 주장입니다. 예, 네. 주장이다. 제 의견입니다. 아, 뭐 미키강수 씨 뭐 요즘 인스타에서 뭐 어마어마한 좀 활약을 하고 있고 네. 정말 대단한데 뭐 빅피처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빅피처요? 네네.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 협정을 만약에 하고 네네. 북한이 이제 세계로 나와서 그 연방국가가 만약에 된다면 네네. 자동차로 북한을 갈 수 있고 기차로 유럽을 갈 수가 그럴 있단 수 있죠.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뭐 시베리아 열도 횡단 횡단 그 열차를 타고 뭐 러시아나 그 다음에 뭐 중국 몽골을 지나서 유럽까지 가는 이런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하면서 여행 인스타나 여행 유튜브를 하고 싶다. 요게 제 빅피처입니다. 너무 꿈이 큰가요? 근데 지금 주소를 지금 잘못 뜬 것 같은데 지금. 뭐 한참 둘러가도 상관없죠? 아 그럼요. 네. 좋습니다. 잠깐만 고속도로로 지금 하이패스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예. 통일로로 좀 나왔습니다. 일로 가면 안 돼요. 저 북한 갑니다. 예, 일단 남북회담 하니까. 남북회담이 하니까. 네, 이거 돌려야 돼요 차를. 예, 예, 예. 야, 큰일 났습니다. 네. 갑자기 뭐 3분이면 될 거리를. 예. 갑자기 지금 뭐 한 40분을 좀 돌아서 가야 될 분위기로 좀. 일단 뭐 온 김에 드라이브 하시. 통일로 왜 나가요? 지금 유로카 TCS 카센터에 와 있습니다. 네. 이곳 사장님이 벤츠를 기가 막히게 본대요.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광수 씨 그 벤츠 E클래스 점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점검 받는 척하면서 제 엔진 네. 떼가고 이상한 엔진 넣어주는 건 아니겠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예. 자신 있으십니까? 예. 아니 뭐 제가 일단은 차를 많이 안 타기 때문에 네. 뭐 아직까지는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 전에 뭐 허한나 씨나 이렇게 보면은 네. 차가 뭐 거의 죽음 상태까지 갔었거든요. 큰일 날 뻔했는데 다 살아났는데 예.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제 차는 아직도 생생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좀 점검만 해주시죠. 네. 네. 일단 제일 기본적인 엔진 오일하고 냉각수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요. 제일 먼저 봐드릴게요. 디젤 차다 보니까 까만색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쇠카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양은 지금 맥스에서 조금 내려간 선이니까요. 지금 딱 좋은 상태고요. 여기에서 오히려 더 많거나 적었을 때 네. 엔진에 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오일이 모자라서 약간 그 갈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엔진 오일은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좀 하고 싶은 얘기 있다고 합니다. 엔진 오일 없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뭐 식용유라도 넣어야죠. 뭐. 네. 그러지 마세요. 좀 고급스럽게 일단... 올리브유라도 넣어야죠. 큰일 납니다. 일단 브레이크 오일은 수분 체크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0%에서 지금 주황색 불 1% 정도만 들어와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거고요.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3% 4% 이상이 돼서 빨간색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오일을 갈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양호한 상태네요. 네, 아주 양호합니다. 너무 양호하네요. 네. 저는
제가 보는 앞에서는 저는 처음 열었어요, 이거. 아, 처음 열었구나. 예. 예. 위에서 봤을 때 뭐 세거나 하는 건 없어요. 네. 밑에 한번 떠보고요. 네. 하체 쪽에 혹시 튼튼한 거 없는지. 예. 네네. 알겠습니다. 어, 약간 밑에 오일이 비치네요. 어, 오일, 야, 누유. 누유가 약간 보이는데. 누유. 언더커버를 한번 내려볼게요. 언더커버 내렸어, 됐어. 야, 누유 됐어. 야, 누유. 누유 하나 됐어, 야.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 일단은 지금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름이 샌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에서 예. 누수 있죠? 예. 물이 샌다는 거예요. 예. 닭뼈가 왜 떨어지지? 떨어졌어. 닭뼈가 왜 떨어질까요? 어, 잠깐만. 바닥에 누가 뭐... 아, 누유가 있네요. 그죠? 아, 이렇게 누유가 있어요. 지금 저 흥건이 젖어 있습니다. 자, 닭뼈가 있는 건 뭘까요? 고양이가 여기 안에 들어갔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어디서부터 새는지 한번 볼게요. 아,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정말 잘 보시거든요. 거의 그 자동차계의 거의 장준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쪽 디퍼렌셜 쪽에서 세는 것 같거든요. 이쪽에 이 뒤쪽을 뒤 차 쪽으로 넘어가는 디퍼렌셜 기어가 있거든요. 이 뒤쪽 리테이너라는 고무로 된 실링이 있어요. 그쪽에서 세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으시고요. 아직 그 서비스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가서 이거를 고쳐달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여기 누유가 있다더라. 보고 고쳐달라 말씀을 아.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 부츠가 지금 찢어졌는데 아. 이거는 아마 네. 주행 중에 뭐 돌이 튀었거나 네. 살짝 데였을 때 터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큰 대세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닌데 안쪽으로 뭐 먼지가 많이 들어가서 좋을 건 없으니까요. 네. 이것도 한번 교체를 해주시고요, 부츠를. 어. 여기 부츠? 네. 이 부츠만 따로 나오는 거니까요. 네. 부츠만 따로 교체하시면 돼요. 자, 미키 강수의 차량 점검이 끝났습니다. 네. 네. 우리 그 대리님이시죠? 네. 대리님께서 이제 점검하셨는데 뭐 뉴유도 좀 있고 닭뼈도 나왔고요. 네. 뭐 약간 불편한 게 좀 나왔습니다. 점수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어, 10점 만점에 새 차인데도 뉴유가 있는 걸 감안을 그렇죠. 한다면 네. 다른 거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셨거든요. 어. 냉정하게 가십, 냉정하게. 새 차인데도 이렇게 점수가 나왔다. 일단 네. 8점. 아이. 8점 드리겠습니다. 어, 8점. 8점 드리겠습니다. 형 왜 자꾸 낮추려 그래요? 아니. 낮춘다고 뭐 조회수가 더 나오는 건 아니, 아니에요. 한 번도 이렇게 네. 번네트를 열지도 않았으니까 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한 번씩 네. 엔진룸 열어서 저거 제가 커버 뛰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한 번만 빼서 네. 오일만 한 번씩 찍어봐 주세요. 네. 오일은 부족하지 않아야 네. 되니까요. 오일만 한 번씩 봐주시고 네. 그리고 모자라지 않는지 이제 육안으로만 검사를 해주셔도 네. 네. 좋습니다. 그 제 차에서 먼지가 많이 쌓였어요. 네. 제 차에서 닭뼈가 나왔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어떤 교훈이 있어요? 순살로 시켜 먹어라. 여러분들 닭뼈가 저기 길에 있으니까 내 차에 닭뼈가 들어가잖아요. 아니, 순살로 시켜 드세요. 닭을 먹고 버리지 말아라고 가야지. 순살로 뭡니까? 아, 그런가요? 바닥에 버리면 안 되는 건데. 요 쪽쪽 빨아먹는 그 느낌이 있는데요. 예. 되도록이면 순살로 시켜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아직 차는 서비스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네. 누유는 꼭 잡고 타시길. 자, 8점 바랍니다. 주셨고 네. 우리 미키 강수 점수 만족하십니까? 뭐 저 정도 이게 요즘에는 병이 아예 없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몸에 병이 있어야지 네네. 그거를 관리하면서 더 큰 것도 잡아가기 때문에 요 정도 누유 있으니 또 이제 점검 받으러 가서 네네. 또 다른 것도 고치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 이건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생아가 갑자기 용종 생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생아까지는 아니고 네네. 그래도 한 3, 4살 정도 된 거죠. 그렇습니까? 예, 예. 어쨌든 좀 관리를 좀 이번에 좀 하실 거죠? 예예. 예. 미키 강수 씨 운전 안전운전 하시라는 의미로 저희가 네. 선물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자, 이거 뭐 정말 네, 아주 좋은 겁니다.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 네, 이거 뭐 어떤 건지 아시죠?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어떤 건지,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이제 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앞에서 계기판이 아니라 그 위쪽에 내 시야가 네네. 닿는 곳에서 볼 수 있게끔 네. 해주는 장치거든요. 네. 네. 이 제품은 그 대시보드가 아닌 암유리 부착 설계로 와. 떨림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와. 그리고 이제 플러스 초정밀 광합 클래스 예. 컴바이너로부터 예. 예, 선명하게 차량 정보와 내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내비까지 되는 거예요? 예, 내비까지 되는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비가 다 되고 속도도 되고 대단한 기능입니다. 약간 미래에서 온 느낌, 이런 느낌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예. 차 유리 앞에 이런 게 있으면 한결 편하실 거예요, 운전하면서. 네. 어쨌든 우리 그 미키 광수의 그 오늘 벤츠
E클래스 네. 네, 오늘 봤는데 뭐 재밌는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예, 어쨌든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게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프로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사랑해주시고 우리 대리님 경비소 많이 또 이용해주시고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야 너무 잘 보이는데 진짜로 확실히 이게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너무 잘 보인다. 너무 잘 보인다. 진짜 최고인데요? 가상현실이네 VR 너무 잘 보여. 너는 그래서 거의 집을 먼저 하나 사는 게 좋은데? 집 샀어요. 아 샀어? 네. 연남동이다? 네. 와, 성공했네. 야 뭐 이렇게 돈을 벌었나? 유로카 TCS 네.